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기본템 코디 더플 후드코트 편인데요. 물론 더플 후드코트가 기본템은 아니겠지만 사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샀거든요. 겨울의 매력은 코트로 분위기를 확확 바꿔주는 맛 아니겠어요? 코코아 한 잔 같이 마시고 싶은 그런 코디를 준비했으니까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더플 코트 하면 학생 느낌 영해 보이지 않을까 고민하실 텐데 물론 학생분들이 입어주면 그때 아니면 그런 감성 못 내 얘들아. 하지만 저와 동년배이신 분들 혹은 좀 나이가 더 있으신 분들이 입어줬을 때는 포멀 룩과 딱 매칭을 해줬을 때 그 바이브가 진짜 좋거든요. 유행을 타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더플 코트 굉장히 클래식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한 실루엣이 아닌 그냥 세미 오버핏 정도의 더플 코트를 구매하셨다면 쭉 입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더플 코트만의 그 학생 느낌, 영한 느낌이 싫다 하신다면 후드 코트도 추천드리는데요. 토글 디자인이 좀 빠져서 좀 더 미니멀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코트에 후드가 달려줘서 캐주얼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코트예요. 평소 캐주얼한 무드를 즐기시거나 너무 포멀 웨어가 많아서 나는 좀 캐주얼하게 조금은 분위기를 풀어주고 싶어 하신다면 후드코트도 추천드리겠습니다. Stalkers. 자, 우선 더플코트를 좀 단정하고 깔끔하게 입는 방법은 셋업과 코디를 해주는 건데요. 셋업에서 셔츠를 입으셔도 되고 안에 조금 셔츠가 좀 포멀하다 싶으면 니트로 갈아타셔도 되기는 해요. 하지만 더플코트 자체도 코트 느낌이 살짝 다를 수 있어요. 좀 더 학생 느낌이 나는 더플코트다 하신다면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의 수트로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또 단정 깔끔한 조합은 셔츠와 가디건 조합 혹은 날씨가 좀 추우니까 모폴라와 가디건을 매칭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블랙, 무채색만 고집하지 마시고 좀 다양한 색감을 좀 연출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가뜩이나 날씨도 추워 뒤지겠는데 좀 옷은 화사하게 입어보는 거 어떨까요? 혹은 굉장히 클래식한 톤들, 크림, 베이지 뭐 이런 것도 매칭을 하면 저는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후드코트라고 해서 코디 엄청 다를 게 없습니다. 단정하게 입고 싶으면 셔츠, 가디건에 후드코트 걸쳐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후드가 달렸기 때문에 그 너무 포멀한 느낌을 좀 없애준다. 그리고 비교해서 보여드리자면 후드코트와 더플코트의 차이점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초글이 눈에 띄는 느낌이 있죠. 여기서 원하시는 취향에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드코트도 마찬가지로 무채색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양한 컬러를 활용한 코디도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Stalkers. 겨울 상의 조합들은 좀 한정적이죠. 추우니까 뭔가 레이어링도 많이 해야 되고 니트 뭐 요런 것들이 많이 쓰였다면 바지를 좀 달아볼 건데요. 제가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치노 팬츠. 봄 트렌드 영상에서도 있었듯 치노 팬츠의 붐은 언젠가 올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치노 팬츠를 활용해서 단정하지만 캐주얼한 무드를 내는 룩도 연출해보시고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 편한 느낌을 주고 싶다 하신다면 요럴 때 스트라이프 하나 딱 입어주시면 조금 편해져요. 후드코트도 예외는 아닌데요. 치노 팬츠랑 맨투맨 같은 거 좀 더 캐주얼하게 연출을 해주시고 스니커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후드코트를 조금 더 뽀짝하게 코디하는 데는 액세서리 목도리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이럴 때 목도리도 한번 감아보세요. 목에 휘둘러 감았다. 그리고 다음 추천드릴 팬츠는 코듀로이 팬츠. 겨울 시즌 코듀로이 팬츠를 입어주면 따뜻 포근한 느낌이 물씬 나요. 하지만 코듀로이 팬츠의 실루엣에 따라 단정한 느낌도 낼 수 있으시고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도 연출하실 수 있으니까 이건 바지 실루엣의 선택을 잘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트렌드 영상에 있었던 브이넥 니트에 뭐 흰티 레이어링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바스 같은 거 하나 신어주면 괜찮지 않나요? 제 스타일이에요. 이거 말하면 또 잘리는데. 예상한 대로군. 데님 팬츠도 입으실 수 있죠. 이때도 생각하실 거는 데님 팬츠의 스타일과 내가 연출하고 싶은 스타일과 맞으면 됩니다. 좀 더 단정 시크한 무드의 데님 팬츠를 입어주셨다면 그런 느낌으로다가 후디를 해주시면 돼요. 목도리까지 조금 깔끔 단정한 맛으로다가 근데 난 좀 캐주얼하게 연출하고 싶어 하신다면 캐주얼한 무드의 데님 팬츠랑 뭐 목도리를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바지 실루엣을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시티보이가 아직도 핫하죠. 그래서 아싸리 바지 실루엣을 좀 어벙하게 윗도리도 어벙하게 잡아주시면 거기에 후드코트 딱 입어주면 시티보이 겨울 끝. Stalkers. 자, 다음은 스웻 활용을 하는 거예요. 스웻 셋업이 더 이상 PC방을 가는 그런 후질근한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뿌앙꾸 룩은 튜닝 셋업이에요. 여기다도 더플코트, 후드코트 걸쳐도 되는데 이때도 고려해주시면 좋은 건 내가 매칭한 액세서리, 신발이나 목도리 이런 게 무드가 맞냐. 깔끔하면 깔끔하게, 캐주얼하면 캐주얼하게. 캐주얼할 때는 이렇게 캡 같은 거, 비니 이런 거 써주시면 괜찮아요. 뭔가 멋부린 느낌 나요, 뿌앙꾸. 후드가 달린 코트들에 후드를 입어도 되나요? 되긴 됩니다. 하지만 코트의 후드보다 이너 후드가 막 커버린 좀 안 이쁘게 정리가 된다면 저는 비추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금 더 추천드리는 건 니트 후드를 활용하는 겁니다. 니트 후드는 좀 더 헤렐레하기 때문에 코트 후드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 스웻이 더 이상 후질근한 패션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시는 연출 좀 미니멀 깔끔하게도 하셔도 좋고 캐주얼하게 풀어내셔도 좋습니다.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더플 후드코트 코디를 보여드렸는데요. 물론 제가 준비한 코디가 전부 모든 코디가 들어있다 이건 아닙니다. 영상을 보시고 그냥 겨울 시즌 옷장에 있는 옷들을 이렇게도 입을 수 있구나 이 정도 하면은 저는 만족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옷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나 후드코트 뽕 뺄 거예요. 그런 것 같지 않은데.